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3대 꽃무릎 성지로 불려지는 고창 선운사에 다녀왔습니다. 3대 꽃무릎 성지라고 하면 영광불갑사, 그리고 함평용천사, 그리고 고창 선운사를 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은 만개 상태예요. 이번 주까지는 아주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지인 동생이 같이 가면 어떠냐고 산악회 통해서 산악회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저희 광양에서도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40분 거리에 있어서 제법 먼 거리라고 생각됐는데요. 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금방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불갑사는 예전에 미리 다녀왔었고요. 여기 이제 선운사는 제가 이렇게 만개했을 때는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로가. 강줄기 따라 쭉 이렇게 산책로가 형성돼 있어서 꽃 보며, 물 보며, 나무들 보며 이렇게 힐링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저는 산행까지 겸해서 했는데요. 산행을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도솔암에서 왼쪽으로 평탄한 아주 걷기 좋은 산행길이 있고요. 제가 산행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도솔암을 먼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도솔암 그 암자인데요. 선운사 속한 암자예요. 암자인데 저 뒤쪽에 보면 병풍처럼 지게 둘러진 암벽이 너무나 멋있는 아름다운 도솔암입니다. 이 선운산 자체가 커다란 아주 바위들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운산에 대한 극찬을 진짜 아끼지 않았는데요. 꽃무릎 또한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작은 여행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제가 둘러보는 성향이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번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래서 가면 막 여기저기 살펴보는 타입인데요. 여기도 제가 이거 작은 암자까지 둘러보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여기 도솔암은 특히 마의 열의 자상이 그 커다란 암벽에 새겨져 있어서 아주 정말 보기만 해도 진짜 너무나 진짜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저기다 저렇게 조각을 했을까 싶게 사람의 힘으로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꽃무릎도 예쁘지만 여기에 진짜 깃들어 있는 불심이 제가 참 놀랍다 싶더라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금방 지금 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아름드리 멋진 나무들도 멋있고, 바위들 또한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산세도 멋지고요. 그렇게 험준한 산이 아니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산 중에 선운사가 있고 또 여기 도솔암이 있는데요. 여기 좀 보세요. 정말 멋지죠. 저 바위 높이가 정말 이렇게 일반적인 조각품들의 높이가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면 그걸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없겠지만 직접 보면 정말 고개를 뒤로 엄청 젖혀야지. 옆에 저 소나무 보이시죠? 그 소나무 키 큰 소나무와 비례해봐도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새겼을까 싶을 정도로 멋지더라고요. 그 도서람 바로 위에 또 내원궁이라고 있습니다. 계단이 참 좀 가파른 길이지만 가볼 만한 곳이고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기 안 들렸다 오시면 좀 후회되실 거예요. 요 내원군 올라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막다른 길이에요. 요 내원궁이 이 산 정말 여기 조금 암벽 위에 지어진 또 암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등산로는 없고요. 여기도 한번쯤은 설운사를 가셨다면 여기도 빠뜨리지 마시고 보시고 여기서 내원궁에서 마주 바라보는 또 천마봉이나 이런 거대한 바위 암벽들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저 보이시죠? 좀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이 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참을 그냥 여기서 머물렀다 왔는데요. 좀 더웠어요. 그때는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시원해졌지만 지난 주말만 해도 정말 더웠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했답니다. 즐거운 산행이었고 즐거운 산책이었습니다. 평탄한 길로 다니시기를 원하신다면 도서람까지 가셨다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산행을 하고 싶다면 이 선운산이 그다지 높은 산이 아니에요. 도서람 왼쪽 길로 접어들어서 쭉 올라가서 용문굴로 올라가면 천마봉까지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내려오는 길은 이렇게 계단으로 이어진 길이 있어서 내려오는 길은 금방 내려옵니다. 이 도서람에 있는 이게 또 샘물을 또 안 마실 수가 없죠. 이 그 암자의 역사만큼이나 거대한 나무가 또 너무 제가 또 나무와 꽃과 풀과 모든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너무나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암벽과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았답니다. 이 봉선화도 이 사찰과 어우러져서 너무나 선명하고 이쁘죠. 입구로 나오면서 마주보는 산봉우리도 너무나 멋있었고요. 내려오는 길에 또 이렇게 멋진 장사송이라고 또 멋진 소나무가 있어요. 지나치기 쉬운 길에 있는 장사송인데요. 정말 가지가 골고루 예쁘게 성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진홍굴이라고 또 굴이 있어요. 이 굴은 아차하면 그냥 보지 않고 지나치기 쉽거든요. 이런 굴에서 바깥을 향해서 실루엣 사진 찍으면 정말 멋지죠. 그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찍으시는데 시간 여건상 제가 한 컷을 못하고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섰네요. 여리여리 가늘가늘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은 완전 만개했을 거예요. 일부 일찍 핀 곳은 아마 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또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또 예쁜 산책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큰 길도 있고 건너편으로 또 이렇게 산책로가 돼 있어서 또 조용하게 걷고 싶으신 분들은 강 건너편으로 걸으셔도 좋답니다. 군데군데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물에 비친 꽃무릇이 정말 정말 예뻤답니다. 햇빛 받는 모습도 너무 예쁘죠. 얘는 물봉선화예요. 물봉선화가 또 예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찍어봤네요. 제가 워낙 꽃과 나무와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또 힐링가든 채널을 또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또 이쪽 채널에서는 꽃을 일상 채널에서는 꽃을 자주 못 보여드리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도 간간이 이렇게 소소한 여행을 하면서 찍은 꽃들이나 자연들을 여기서 일상 채널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영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선운사 입구인데요. 입구에 이렇게 작은 돌들로 정성을 모아두었더라고요. 또 어떤 어머님이 또 이렇게 돌을 올려놓고 계셔서 제가 또 찍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탑 쌓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도 산행할 때 하나 올려두고 왔습니다만 여기 선운사 대웅전은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모습만 한번 쭉 찍었고요. 공사하고 있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남았네요.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만 산에 산이나 자연 속으로 가면 항상 있는 사찰은 꼭 들렸다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사찰에 있는 맑은 물도 항상 마시죠. 요즘은 개인컵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맑은 물 한 잔씩은 꼭 마시고 와야 되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쓰는 물 그 바가지는 좀 쓰기가 좀 꺼려지죠. 조금 자기 개인컵은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계곡 강이 제법 넓어요. 수량도 많고요. 이렇게 물에 비친 이 나무와 꽃 모습이 너무나 예쁘죠. 너무 평화롭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새 일찍 떨어진 낙엽들도 이렇게 물 위에 떠가고 있고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꽃무릇들의 무리가 참 예쁩니다. 평화 그 자체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소리를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이 나무 좀 보세요. 두 그루가 어쩜 이렇게 나란히 예쁘게 자랐는지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꽃들은 꽃들대로 잡목은 잡목대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자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선운산 선운사 도서람 여행은 정말 진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맨 뒤편에 나오는 지인 동생이 같이 가요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 동생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네요. 예쁜 동생 많이 봐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예쁘죠?